자, 먼저 전번에 시험 쳤던 거 잠깐만 볼게요. 오케이. R2 his mother 복수확인. 오늘 받았던 거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okay, he was playing. 뭔 뜻이었죠? 그는 그렇죠, 그는 놀고 있는 중이었었다. 과거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He was playing. 그 다음에 공을 가지고서 with the ball. with the ball, with the ball 였죠. 공을 가지고 있다는 have a ball, have the ball 이겠지만 공을 가지고서는 with the ball, with의 다양한 의미를 얘기하면서 뭐뭐를 가지고서라는 뜻으로 with을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he kicked it too hard의 뜻은 그는 그것을 너무 세게 쳤다. 그렇죠. too hard의 뜻이 너무 세게 줘. 여기에 지금 hard가 들어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장을 했어요. hard가 다양한 뜻이 있다라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 he kicked it too hard는 본문에 있는 문장으로서 너무 세게 라는 뜻이죠. hard가 세게, 강하게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it's not a hard question은 뭐 뜻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hard가 무슨 뜻도 있다? 어려운, 힘든 이라는 어떤 시의 뜻도 있다.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비교하면 여기 too hard는 어찌시죠? 어찌 쳤다? 세게 쳤다고. 어찌 쳤다고. 얘는 또한 4번의 It's not a hard question, hard는 어떤 question이고 어떤 question? 어려운 question. 어떤 시로서는 어려운 이란 뜻도 있다. 다음 5번 She studied English hard. 그녀가 뭐 했대요? 그녀가 공부했었다. 과거 시제죠 이거. 그녀가 공부했었다. 무엇을? 영어를. 그러면 hard의 뜻은 뭐겠어요? 열심히. 열심히. hard가 열심히 이란 뜻도 있고 열심히 이란 뜻일 때 무슨 시겠어요? 어쩌, 어찌, 어찌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교를 좀 해보면요. 여기에 있는 hard는 어떤 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hard는 어찌 시니까 하다 시를 꾸며주고 있죠. 여기에 있는 4번의 hard는 어떤 시니까 명사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hard는 어찌 시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5번도 hard의 뜻이 열심히 이란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좀 하다시를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그 다음에 6번, he is a hard worker. 무슨 뜻이죠? 그는 성실한 그렇죠. 그는 성실한 일꾼이다. 그는 부지런한 일꾼이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hard의 뜻이 부지런한 이란 뜻으로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명사인 worker, 일꾼, 일하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hard가 다양한 뜻이 있고 hard에 대해서는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학교 시험에서 여기 hard에다 밑줄 꺼놓고 이 hard랑 같은 뜻을 고르세요, 다른 뜻을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multi meaning word, 다의어라고 합니다.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똑같이 생긴 녀석인데도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The stone is very hard가 뭔 뜻이에요? 그 돌은 매우 딱딱하다. 그렇죠. 여기에 hard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딱딱한, 단단한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 어떤 시가 하는 저 여기 보면 어떤 시인 것을 하면 4번하고 7번이 어떤 시로 사용했죠? 어떤 퀘스천? 어려운 퀘스천. 7번 같은 경우에는 hard가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떤이 뭐 되고 있습니까? 어떤이 어떻다, 단단하니 단단하다가 되고 있죠. 어떤 시가 하는 두 가지 역할은 여러분들 문법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어떤이 어떻다, 비동사랑 합쳐지면 동사가 하다시가 된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3, 4, 5, 6, 7 hard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she shouted at me의 뜻은 그녀가 뭐 했다, 소리를 질렀다.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And me의 뜻이 나를 향해서 나에게 뭐 뜻이죠? 그녀가 나에게 소리쳤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still wanted his ball back. Want a back에 대해서 설명했죠. Want a back의 뜻이 뭔가 a를 돌려받기를 원하다니까. Still의 의미는 여전히니까 그는 여전히 그의 공을 돌려받기를 원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번하고 똑같은 문제가 10번하고 1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시험 쳤던 접속사라는 것과도 관계 있습니다. when이 다양한 의미가 있다면서 10번과 13번 관련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케이. when이 when do you go? when are you? 이런 식으로 묻는 문장으로 합쳐졌을 때는 when이 언제? 라고 묻는 뜻이지만 when이 이와 같이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말과 함께 쓰였을 때 when의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이니까 10번에 when the boy ran away 뜻은 그 남자아이가 달아났을 때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when이 없고 the boy ran away는 그 남자아이가 그 소년이 달아났단데 앞에 when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있으니까 다자가 떨어지고 달아났다에서 다자가 떨어지고 달아났을 때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the man finished의 뜻은 그 남자가 끝마쳤다라는 뜻인데 when이랑 합쳐졌으니까 그 남자가 끝마쳤을 때가 되는 거죠. 근데 13번은 좀 더 붙어 있습니다. 그 남자가 끝마쳤을 때 무엇을 fixing the window 하 무엇을 이 fixing을 보고 동명사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고치다가 고치는 것 되는 걸 보고도 설명을 했었었죠. 그 남자가 창문 고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에서 내가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아 11번에서 선생님이 뭐 묻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의 의미를 알고 있냐? Be going to의 의미를 알고 있냐? 확인하고 싶었겠죠. Be going to의 뜻은 뭐였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렇죠.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뭐, 나의 아빠가 뭐하고 뭐할 예정이다. 오고 그리고 고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아빠가 와서 고칠 겁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고칠 예정입니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한다? 무슨 시제라고 한다? 이런 걸 보고 미래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뭐뭐 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 Be going to를 쓰는 방법이나 또는 뭐? will을 사용하는 방법이죠. My father will come and fix your window 해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My father will come.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my father 안만 길어봤자 he지만 그가 올 것이다 할 때 he will come 할 때 여기다가 s를 쓰지 않는 거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he will come and fix my father will come and fix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will 쓸 경우에는 s를 쓰지 않고요. be going to를 쓸 때는 my father he하고 우리는 is를 쓰면 되겠죠. he is going to come and fix your window 였고요. 그 다음에 12번에서 선생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let a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수업했었죠. let a do라면서 설명했었죠. let a do를 let a 뒤에 하다시의 원래 형태가 오면 무슨 뜻이다?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라는 뜻으로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the lady가 뭐 했다? 내버려 두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그 남자아이가 가지고 가는 것을 말이죠. 가지고 테이크가 가지고 가는 가다니까 그 여자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더 보이가 테이크 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무엇을 가져가는 거? 그의 공을 그 여자는 그 남자 아이가 공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으로 let A 하다시에 누가 A가 뭐뭐 하는 것을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이런 뜻을 통하도록 써줘야지 맞다고 선생님 채점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 15는 14랑 18이랑 19랑 20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 18, 19는 뭐에 대한 얘기? 코스트 A, B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the phone will cost whom, you, what, exactly $100 이런 구조니까 누가 뭐 할 것이다. 미래는 미래 시즌이고 그러니까 누가 뭐 할 것이다. 그 전화기가 비용이 들 것이다 이런 뜻으로 써야 되겠죠. 정확한 의미는 비용이 들 것이다. 누구에게? 너에게 얼마? 정확히 $100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 전화기는 너에게 정확히 $100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뭐 좀 우리말스럽게 좀 바꾸면 전화기는 정확히 $100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비용이 $100가 든다. 전화기 살려면 $100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통하도록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18번으로 넘어가면 How much did this dress cost you?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이 누가 뭐 했었니?
드레스가 누구의 썼니? 누구에게? 너에게. 우리말 스럽게 하면 이 드레스는 얼마가 들었니?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디스 드레스가 뭐 했다? 코스트 했다. 누구에게? 미에게. 얼마를? $100. 이렇게 코스트.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3단 변신 공부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의 3단 변신이 뭐였나요? 코스트. 그러니까 이 코스트는 몇 번째 녀석이에요? 안만 길어봤자 1이죠. 근데 여기에 S가 안 붙어있으면 이거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두 번째. 과거형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과거시제로 묶었으니까 과거시제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this dress가 cost 뭐 했다? 요구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얼마를 요구했다? $100. 우리말 쓰럽게 하면 이 드레스는 $100가 들었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통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난리를 쳤던데요. 오케이. 그래서 오버워크의 뜻을 일단 모르는 것 같아요. 오버워크가 뭔 뜻이었어요? 바로죠, 바로. 그 다음에 her health가 뭐예요? 그녀의 건강이죠. 그래서 누가 뭐 했다? 과로가 요구했다. 과로가 내놔라고 얘기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녀에게 내놓으라고 했대요.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대요? 그녀의 건강을 내놓으라고 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과로가 그녀의 건강을 앗아갔다. 이런 뜻으로 통하면 되겠죠. 과로가 과로 때문에 그녀의 건강이 상했다. 이런 뜻으로 통하면 되겠죠. 영어스럽게 하면 과로가 요구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무엇을? 그녀의 건강을. 코스트의 뜻은 코스트 A, B의 뜻은 A에게 B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 22, 23은 단어의 뜻을 물어봤습니다. Honest.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면 어떤 시답게 뜻을 써야 되겠죠? Honest. 어떤? 정직한. 정직한이죠. 그럼 Honestly는 뭘까요? Honestly. 정직하게. 그렇죠. 정직하게겠죠. 어찌 정직하게. Honest는 어떤 정직한. 그 다음에 반대말은 뭐였나요? 오, 잘 알고 있네요. This honest가 부정직한이라는 반대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azy인데요. lazy의 의미를 또 기억하고 있는가 물어봤는데 lazy의 뜻이 뭐예요? 게으른. 나른한, 게으른 이런 뜻이죠. 나른한, 게으른. 오케이. 이 단어하고 헷갈리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late라고 읽고 뜻은? 늦은. 늦은, 지각한 이런 뜻이죠. late하고 lazy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hy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그렇죠. shy 어떤 부끄러워하는 내성적인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인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리더스 뱅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읽었었나요? 오케이. 읽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끊어읽기와 그 다음에 숙제에 대한 얘기 바로 가도록 하죠. 이거 안 썼던 것 같은데. 이거 썼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일단 카테고리는 스토리고요. 타이틀은 Gandhi and his lost shoe죠. lost가 뭔 뜻이죠? 잃어버린, 분실된, 없어진. 뭐로부터 날라온, 뭐로부터 왔죠? lose로부터 왔죠. lose의 3단 변신 lose. Lost. 그렇죠. Lose, lost, lost죠. 그러면 이 lost는 두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일까? 세 번째 녀석.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이죠. 왜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은 뭐기 때문에? 잃어버린. 그렇죠. 어떤 시로서 lose의 뜻, lose부터 가볼까요? lose의 뜻이 뭐예요? 잃어버리다. 뭐 물론 시합에서 지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죠. 잃어버리다. 그럼 얘 뜻은 뭐예요? 두 번째 녀석은 잃어버렸다. 그렇죠. 과거 시제니까 잃어버렸다겠죠. 얘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했으니까 얘는 내가 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렸죠. 뭐. 잃어버렸으면 얘는 나에 의해 뭐 된? 잃어버려진.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진, 분실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lost의 세 번째 녀석은 뭐다? 분실된, 없어진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lost가 하는 역할은 여기서 shoe를 꾸며주고 있네요. 간디와 그의 분실된 신발, 없어진 신발, 잃어버린 신발, 뭐 이런 뜻이죠. 예, 첫 문장 시작이 언제라는 질문, when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하죠. 언제, when, 누가 뭐 했다? when he was boring 했다. 그렇죠. 이거 앞에서 했던 a boy was playing 하고 똑같은 거죠, 이거. 그렇죠? A man was boarding. Boarding what? A train. How? Riding.
friend.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부분 우리는 배웠으니까 이 boarding은 board가 일단 board부터 뜻을 얘기해 볼까요? board의 뜻은 타다, 탑승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는 board, 여러분들이 앞뒤 다 없고 boarding만 들고 왔어. 그러면 선생님은 몇 가지 뜻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 두 가지 뜻이죠. 첫 번째 뜻은 뭐 타고 있는 중인 아니면 다 는 것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렇게 문장을 들고 오면 이제 뜻을 얘기할 수 있죠? 이 boarding의 뜻은 타는 것이야, 타고 있는 중인이야. 타고 있는 중인. 그렇죠. 타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현재 분사라면서 배울 거예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다.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해도 되고요. 타고 있는 중인이다. 타는 것이 아니다. 타고 있는 중인. 그러니까 a man was boarding의 뜻은 얘가 어떤 식으로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근데 비동사의 무슨 형이야 이거? 과거형이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는 뜻이죠. 어떤 남자가 타고 있는 중이었었다는 뜻이죠. 어느 날 어떤 남자가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One day a man was boarding. 무엇을? A train. 그쵸,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With his friend. 친구와 함께 기차를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문장. Unfortunately. 자, one of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이 와야 한다. 그러니까 one of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 형태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선생님이 수업하기로 했었던 거죠. 됐습니까? One of 뒤에는 셀 수 있는 녀석의 복수형. One of my friend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랬나? One of my friends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One of는 뭐뭐 둘 중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One of my bread 안 된단 말이에요. One of my time, One of my money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ne of my books, One of my 뭐 chairs 이런 식으로 One of my bags 이런 식으로 나의 가방들 중 하나, 나의 의자들 중 하나, 나의 책들 중 하나. 그래서 여기에 shoe라고 하면 안 되고 반드시 shoes라는 복수형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수업해드렸고요. One of his shoe 하면 안되고 One of his shoes 해야 된다. 여기에 이 복수 형태. 자, 중학교 가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치사하게 얘를 딱 안 써놔야 S로 없애놓습니다. 그리고 맞냐 틀렸냐 물어봅니다. 그럼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가 one of his shoes가 뭐했다? slipped off 했고 계속 하다시가 이어지네요. 그리고 뭐했다? fell 했다. one of his shoes가 slipped off and fell 했다.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어디로? out of the train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end하고 fell 사이에 생겼던 말은? One of his shoes. 그렇죠. The shoes가 생략된 거죠. The shoes. The shoes가 아니고 the shoe네요. The shoe. 단수니까. One of his shoes slipped off and it fell off, fell out of the train. 뭐 간단하게 하면 it이 생략됐다. 뭐 대신 온 it? One of his shoes 대신 온 it이죠. The shoe 대신 왔다. The shoe 대신 it 왔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그리고 fell 떨어졌다. 어디로? Out of the train. 기차 바깥으로. 이런 뜻이죠. Unfortunately의 뜻은 불행하게도 운 없게도 어찌시죠. 어찌 운 없게도 누가 뭐 했다? One of his shoes가 slip off and fell 했다. 그의 신발, 신발은 항상 두 짝이죠. 보통 두 짝 중 한 짝이 벗겨져서 떨어졌다. 기차 바깥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조사해온 건 unable의 반대말을 조사해보라 했죠. unabl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can이다. unable의 반대말은 able이죠. 됐습니까? unable의 반대말은 able이죠. unable의 뜻은 뭐였어요? 할 수 없는 이란 어떤 시죠? 뭐뭐를 할 수 없는. 그럼 able의 뜻은 뭐겠어요?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겠죠. 그러니까 자, 어떤 시니까 보다시피 여기 word랑 합쳐서 하다 시가 되었죠. He was unable. 그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to pick it up 이어지는데요. It은 뭐 대신 왔을까에 대해서 물어봤죠. It은 뭐 대신 왔다?
the shoe, one of his shoes. 대신 맞죠? The shoe 대신 맞죠? 그래서 he was unable to. He was unable는 할 수가 없었다. 뭐 하는 것을 pick it up, 그것을.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주울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그는 떨어진 신발을 주울 수가 없었다.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주울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 픽업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을 was unable to 하고 그 다음에 픽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was unable to 같은 말, 같은 말을 조사를 했는데요. was unable to 하고 같은 말은 뭡니까? couldn't 하고 같은 말이죠. was unable to는 뭐하고 같다? couldn't 하고 같다. 알겠습니까? was unable to가 couldn't 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was unable to 하고 왜 couldn't 하고 같으냐 라는 걸 설명하면요. 일단 can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can. can이 뭐뭐를 할 수 있는 이란 뜻일 때 같은 말이 is able to 겠죠. is able to, 뭐 am able to, are able to 이런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수영할 수 있다라는 표현부터 가볼까요? 난 수영할 수 있다. I can swim. I can swim 이겠죠. 그럼 I can swim 하고 같은 말이 뭐다? I am able to swim 하고 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건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그쵸? 그러면 나는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다를 요 표현을 응용해서 만들면 나는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다는 뭐죠? I was able to swim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I was able to swim 하고 같은 말은 뭘까요? was able to는 과거 시제니까 can의 과거형이 뭐예요? Could. 그렇죠. 그러니까 I was able to swim 하고 같은 말은 뭐다? I could swim. I could swim이 되는 거죠. I could swim. 아이고, swim은 이상하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나는 과거에 수영할 수 없었다는 여기다 not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수영할 수 없었다는 뭐예요? I couldn't swim. 그렇죠. I couldn't swim이 되겠죠? 그러면 I couldn't swim 하고 같은 말을 이 was able to 에다가 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I couldn't swim 하고 같은 말은 또 뭐가 된다? I was unable to swim. I wasn't able to swim 이겠죠? 그렇죠? I wasn't able to swim. 그러면 not able은 할 수 없는이죠? 그럼 not abl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not able은 unable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was unable to swim이나 I couldn't swim이나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was unable to pick it up. 자, 그 다음에 pick it up에 대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pick it up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건 뭐냐? 옛날에 뭐 그 뭐죠? IOI였나? 네. 그쵸. 걔들이 부른 노래가 뭐였죠?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이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 됐습니까? 뭐라고 안 불렀어요? Pick up me, pick up me, pick up me 안 했죠. 그쵸. 자, 지금부터 설명할 거예요. 제목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예를 보고, 이어 동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어 동사. 한자 좀 공부한 친구들은 두 이자에 말 two 이게 two words란 말이에요. two words. two words 몇 단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무슨 시? 하다시가 있습니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하다시. 예를 들어서 짚다 pick up,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입다 wear 말고 그렇지 put on. 이런 애들을 보고 two words verb 라고 얘기해요. 이어 동사. 뭐 그게 뭐 어쨌다고요.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픽업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픽업이 어째 나왔으니까 딴 것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원리인데요. 예를 들어서 깡통을 줍다 라는 표현, the can을 줍다 라는 표현은 pick the can up 또 되고 뭐도 된다. pick the can up도 되고 pick up the can도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Pick the can up도 깡통을 짚다고 Pick up the can도 깡통을 짚다야 네. 둘 다 돼. 둘 다 맞는 네. 표현이야. 그런데 the can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네. 그렇죠. it으로 바꿔서 그것을 짚다라고 할 때는 꼭 뭐라 그래야 된다? Pick it up 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Pick it up 뭐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다? Pick up it 하면 틀린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되게 못 알아들을 거야.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고요. 이걸 뭐 그냥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규칙이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따라하면서 Pick it up. Pick it up. Pick up it. Pick up it. 너 같으면 뭐라고 할래? Pick it up 하겠죠. 됐습니까? 그것을 입다. Put it on. 이거 Put it on. Put it on. Put on it 하면 힘들죠, 발음하기가. 그것을 입다. Put it on. Put it on. 그것을 켜다. Turn it on. Turn on it 하면 다 끊어지죠, 소리가. Turn it on.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음하기 편하기 위해서 대명사로 바뀌었을 때는 다리 사이에다가 낀가 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앞으로 몇 번 더 설명할 거예요. 한 보통 선생님이 경험상 한 5번 정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듣더라고요. 됐습니까? 네, 6번, 7번 막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좀 힘들어 하겠죠. 됐습니까? 첫 번째 설명했어요. 선생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이제 앞으로, 야, 이거 니들 7번째 설명하는 거야. 막 이럽니다. 그때 딱반 맞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8번째 설명하는 거야. 딱반 맞으면 설명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뭐 2번 설명하고, 야, 이것도 몰라! 막 이러진 않습니다. 한 5번 정도 이제 넘어가면 그때부터 아 이제 좀 알 때가 됐는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건 어떤 식으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냐. He was unable to pick up i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식상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pick it up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줄 수가 없었지만이죠. But 그렇죠? But he didn't look upset. 자, 이번엔 여기서 설명할 건 look 뒤에 무슨 시 upset의 뜻이 뭐예요? 화난. 여러분들 참 다른 거 보니까 뭐 뭐뭐해 보인다. 아, 그 시험 문제 왜 안 나왔지? 아,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가 뭐였더라?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She looks happy. 여기다가 like 막 놓는 사람도 있던데 like 놓고 싶으면 like 뒤에는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 like 쓰는 거야. 그녀는 개 닮았다. She looks like a dog.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like를 쓰고 마이크 없이 뒤에 어떤 시를 사용할 때는 어때 보인답니다. She looks happy지. She looks like happy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look like. 어때 보인다 할 때는 look 뒤에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뭐였어요? She sings happily. 스펠링을 틀린 친구도 있더군요. H-A-P-P-I-L-Y. 이거 비교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어찌 노래한다고 어때 보인다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둘 다 행복하게 같지만 look 뒤에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규칙입니다. He didn't look 어떤 upset. 네. 그러나 그는 화난 듯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발 한 짝 잃어버리면 아씨 그러면 막 욕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뭐 화 안 난 것 같아. Instead. 자, instead의 뜻은 해석은 대신해줘. 네. 그러면 여기 숨어 있는 뜻은 뭐예요? 뭐 하는 대신에. Didn't look. 그러니까 그가 화내는 대신에 이 뜻인 거죠. 의미는 그가 화를 내는 대신에. 그러니까 instead의 의미는 대신에지만 숨어 있는 뜻은 화를 내는 대신에 upset한 상태가 되는 대신에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부분. 자, take off. 뭐 하답니까? take off. take off. 벗다죠. 벗다. 그렇죠. 그럼 take off의 반대말은? take on. put on이죠. 다들 그래요. take off. 벗다. 입다는 뭐다? put on. 됐습니다. 오케이. put off라고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put on 가르쳐 놓고 이따가 put on이야. 그럼 벗다는 뭐지? 그럼 나는 put off. 맞아요. put on 입다, take off 벗다.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얘를 보고 방금 전에 이런 애들을 보고 두 개로 이루어진 하다시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여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벗는 게 목적어가 뭐예요? His other shoe죠. His other shoe. 그는 벗었다. 무엇을? His other shoe를. His other shoe를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다. He took his other shoe. 해도 되고 he took off his other shoe. 둘 다 상관없다. 됐습니까? 하지만 his other shoe 안만 길어봤자 is죠. is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took it off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took it off 해야 된다. took off it 하면 안 된다 라고 설명했었죠. his shoe, his other shoe 그의 다른 신발이죠. 다른 쪽 자기가 신고 있던 쪽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발을 줘. calmly. calmly의 뜻이 뭐예요? 침착하게. 무슨 씨예요? 어찌씨. 어찌씨가 품어주는 말은 침착하게 그예요. 침착하게 벗었다예요. 침착하게 그의 다른 신발이에요. 침착하게 벗었다. 어찌씨가 하다시 품어주고 있죠. 어찌 벗었다. 침착하게 벗었다. 자, 화를 내는 대신에 he calmly took off. 그는 침착하게 벗었습니다. 무엇을? his other shoe. 다른 신발을. 그러니까 그래서 his other shoe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 he calmly took his other shoe off 해도 된다. 그리고 and 뭐 했다? through 했다. 무엇을? it을 어디다가? close to the first shoe. 그러니까 close to the first shoe의 뜻은 뭐예요? 첫 번째 신발 옆에 가까이에 말이죠. 첫 번째 신발은 아까 벗겨져서 기차 밖으로 날아간 신발이죠. 야구 선수의 사람 그쵸? 잘 던졌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옆에 말했습니다. 자, through 3단면식 열심히 배우고 있죠. 3단면식 뭐였더라? Through, through, through이었죠.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His. 그렇죠. His other shoe. 안 벗겨진 다른 신발 대신 왔죠. 그의 다른 신발을 던졌다. 어디다가 던졌다? Close to the first shoe. 첫 번째 신발 가까이에. 그니까 close to 동사형 거 close to의 뜻이 뭐니까 뭐뭐 근처에 가까이니까 n으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든가요? near. 그렇죠. near the first shoe 해도 되겠죠. through it near the first shoe. 첫 번째 벗겨져서 기차 밖으로 날아간 신발 가까이에 던졌다. 예,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이 새끼 왜 이래 이러는 거죠. 같이 살 친구가 미쳤나 이러는 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his friend가 뭐 했다? asked 했죠. 물어봤죠. 질문을 했죠. 뭐라고? why did you do that? 그러니까 뜻은 왜 너는 그런 짓을 했니죠. 너 왜 그랬니? why did you do that? 자, do that은 그런 일을 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뭐라는 거예요? 대동사라고 한 대신 온 야, 대명사는 명사 대신 온 거 온 거고 대동사는 뭐 대신 온 거겠어요? 동사 대신 왔겠죠. 그러면 why did you do this? do this은 뭐 대신 왔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why did you take off your other shoe and throw it close to the first shoe? 대신 왔습니다. why did you take off your other shoe and throw it close to the first shoe? 대신 왔습니다. 왜? 너의 다른 신발을 벗어서 그리고 그것을 첫 번째 신발 근처로 던졌니? 대신 왔습니다. 자, do는 원형이야? 과거형이야? 아니면 세 번째 형태야? 원형. 원형이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 왔는데 얘가 원형으로 와야 되겠죠. took 아니고 뭐 와야겠어? take. 얘도 through가 아니고 뭐? throw로 와야 되겠죠. why did you take off your other shoe and throw it close the first shoe? 왜? 그러니까 대동사한테 되게 고맙죠. 만약에 대동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Why did you take off your other shoe and throw it close the first shoe? 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너의 다른 신발을 벗어서 그것을 첫 번째 신발 근처로 던졌니? 할 뻔했어요. 그걸 그냥 왜 그랬니?로 줄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Why did you do that?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대동사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the man이 뭐 했습니까? 그 질문을 듣고 the man이 smile 했죠. 미소를 지면서 well, 여기 well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뜻은 뭐 글쎄 뭐 이런 뜻이죠. 글쎄 말고 또 무슨 뜻도 있습니까? I can speak English well. I can speak English well. 그때 자리도 잘. 여기서 자리 아니고 글쎄라는 뜻이죠. 글쎄.
오케이. 글쎄다.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대답하죠. A single shoe is not useful. 누가 어떻다? A single shoe는 쓸모가 있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한짝인 신발. 이 말이죠. 한짝짜리 신발은 single shoe는 single 뒤에는 반드시 single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와야 되겠죠. 있습니까? 싱글이 한 개니까. 그러니까 a single shoe is not useful. 그래서 한 짝짜리 신발은 쓸모가 없어 누구에게? To me. 나에게 아무 쓸모가 없다. 자, not useful. 뜻이 뭐니까? 쓸모 있는 이었는데 나부터 쓰니까 쓸모 없는 이죠. 쓸모 없는 찾아보니까 뭐든가요? Useless. 그렇죠. Useless죠. 그래서 a single shoe is useless to me 해도 똑같은 뜻이죠. A single shoe is useless to me. 한 짝짜리 신발은 쓸모가 없어 나에게. 오케이. 계속 이 남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접속사 나왔네요. After 나왔으니까 after 누가 뭐 한다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뭐 한다. After 없다 치고 our train leaves 뭐예요? 우리들의 기차가 뭐 한다? 떠난다인데 after가 붙었으니까 다짜 떨어지는 거죠. 우리 기차가 떠난다. 다짜 떨어지고 우리 기차가 떠난 후에. 다음에 후에 이 뜻이죠. 이런 걸 보고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After our train leaves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우리 기차가 떠난 후에 누가 뭐 한다? Someone can pick up. 누군가 뭐 할 수가 있다? 주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울 수가 있대요? Both shoes. Both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것의 복수형. 그렇죠. Both는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두 개의 신발 모두를 주울 수가 있고 and he can이 생각됐습니다. And he can 또는 she can wear them. 아, 그럼 댐은 당연히 뭐 대신 왔겠어요? The shoes. 그렇죠. The shoes. Both shoes 대신 왔죠. 그것들을 착용할 수가 있어. After our train leaves, 우리 기차가 떠난 이후에 someone can pick up. 누군가가 줄 수가 있어. Both shoes. 신발 6장을 and can wear them. 그 둘 다 착용할 수가 있다. Wear의 3단면이 뭐였더라? Wear, wore, worn. 그렇죠. Wear, wore. Worn. 잘 안 외워주는 것 중에 하나의 쓰였습니다. Never run. 됐습니까? 오케이. 신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자, 이러한 쉼표는 조금 특별해요. 됐습니까? 여기 있는 쉼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격이랍니다. 동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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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인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뭐인 뭐. 자, this is my friend 쉼표 동희. 뭔 소리야? 이쪽은 내 친구 동희야. 동희입니다. 동 그걸 보고 동격의 쉼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my friend하고 누구하고 동희하고 뭐다?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고 동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쉼표를 보고 동격의 쉼표라고 하면 동격. 동격이 뭐 어쨌다고요? 해석을 이렇게 하라고 뭐뭐인 뭐. 그래서 동격의 쉼표가 있으니까 The man was Mahatma Gandhi, the great Indian leader. The great Indian leader는 위대한 인도의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뭐였다? 뭐인 뭐였다? 위대한 인도의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였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죠. 위는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막 짜증내고 아씨! 막 이럴 텐데 아 신발 엄마한테 뒤집어 맞겠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believed. he는 마하트마 간디 대신 맞죠. 그는 believed 했다. 자, 도대체 뭐 하는 대신입니까? 이거 하는 대신입니까? 그렇죠? 저 그는 저것을 믿었답니까? 자, 대신 여러분들 배운 순서대로 얘기하면 첫 번째 손가락질하는 넥부터 배웠죠? 네.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배웠더라? 지금부터 어떤 세 번째 배운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네 번째 배운 거고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하겠습니다.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뭐였냐면 뭐 만드는데 그렇지 겉 만드는데 뭐를 겉 만드는데 뺐습니까?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데 뺐습니다. 이 대신 세 번째 녀석이에요.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 이 녀석도 접속사입니다. 완벽한 문장을 잡아왔습니다. 그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믿었다? Even the smallest act of... of... kindness. 그렇죠. kindness죠. Even the smallest act of kindness can be a great blessing. 누구에게? To someone else에게. 자, 이 부분이 완벽한 문장이 자기 혼자 독립 만세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뭐의 뭐 가장 작은 행동이죠. 무엇의 가장 작은 행동? 친절의 가장 작은 행동이 뭐 할 수 있다? 될 수가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 완벽한 문장인데 예를 들어서 했다라 는 것을 믿었다. 누구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의 신념이죠. 마하트마 간디는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 친절의 가장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조차도 뭐가 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아무 데나 앉아있어. 그렇습니까? Okay. Smallest act of kindness는 친절의 가장 사소한 행동. 이렇게 해주죠. 친절의 가장 사소한 행동. 마하트마 간디가 한 친절의 사소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Took off his other shoe and threw it to the near close to the first shoe 한 이 행동이죠. 네. 그쵸? 따뜻 내면서 그냥 집에 가는 대신에 그니까 벗어서 던져준 행동이 바로 the smallest act of kindness요. 친절의 사소한 아주 작은 행동조차도 뭐가 될 수가 있다? 엄청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그니까 그 다음에 how will you give 하고 있죠. how will you give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너는 줄 것이니 말이죠. 어떻게 줄 것이니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A pair of shoes. 한 쌍의 신발을, 한 짝의 신발을 언제? 오늘. 여러분들은 저 누군가에게 한 짝의 신발을 오늘 어떤 식으로 줄 거냐? 자, 진짜 신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 pair of shoes가 의미하는 건 뭐? 그렇죠. 나와 있는 뭐? 진짜. Kindness. Kindness. 그러니까 여기의 뜻은 결국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 친절을 베풀 거냐. 여러분들은 오늘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someone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친절을 베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물체를 가지고 개념을 설명한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한 쌍의 신발은 다른 사람에게 준 어떤 뭐 great blessing일 수도 있고 great blessing 또는 kindness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Why did Mahatma Gandhi throw henni? 왜 던졌냐고 묻는 거죠? What were his other shoe를 그의 다른 신발, 벗겨지지 않은 신발이겠죠. 어디로? Out of the train. 기차 밖으로 왜 던졌냐? 왜 던졌습니까? He didn't need his shoe any longer. The shoes were too old. He was upset and could not think clearly. He wanted to help someone in need of shoes. He wanted to give it to his friend as a present. 다음 강의 6번. 그렇죠. 그가 뭐 했다? 원했다. 뭐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 In need of shoes 뜻은 신발이 필요한 신발이 필요한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했죠. 1번은 왜 답이 안되느냐. He did not need 그는 뭐하지 않았다?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무엇을? 그의 신발을 어찌 더 이상 이런 거의 뜻은 더 이상이죠. 그는 더 이상 신발이 필요 없었다. 신발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His shoes were too old. 그의 신발이 너무 낡아서 버려야 되겠어. 아니죠. He was upset. 그는 뭐 했다? 화가 났다. 그리고 뭐 할 수가 없었다? 생각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침착하게. calmly가 아닌데요. clearly. 깨끗하게. 라는 뜻도 있지만 명확하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네.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아니고요.
He wanted, 그는 원했습니다. 무엇을 give it to his friend, 친구에게 준 것을. 뭐로써? 선물로써. 나 선물로 친구한테 주고 싶어. 그럼 친구한테 줘야지 왜 기차 바꿔. 물어와. 오케이. Which one best fit 하고 있네. Which one best fit. 어느 것이 가장 들어맞느냐. Fit 들어맞다죠. In the blank 빈칸에. 그래서 kindness죠. 나머지 애들은 왜 안 되느냐. Honesty 뭐예요? 정직, courage, 용기, faith, 신념, 믿음, 신뢰, respect, 존경. 아니죠. 친절이죠. Fill in the blank. 빈칸을 채워라. With a word. 뭐를 사용하여? 단어를 사용하여. From the passage. 어디로부터 나온 단어? 윗글에서 나온 단어로부터. 단어를 사용해서. The passengers are waiting. 패신저가 뭐예요? 승객들이죠. 승객들. 승객들이 이번엔 현재 진행형이네요. 과거 진행형이 아니고. 승객들이 기다리는 중이다. 비행기에 타는 것을. To board the plane. 보드 플레인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기다리는 중입니다. 무엇을? To board the plane 하는 것을. 비행기에 타는 것을. Get on 뭐하다? 타다. 같은 말. Board. 그 다음에 put the words in order. Put 놓아라. 무엇을? 단어들을 어떻게? 순서에 맞게. I arrive. 난 뭐 할 거래요? 도착할 거래도. 어디에? At 인천 에어포트. 인천 공항에. 몇 시에? At 8. 8시에. 나 8시에 인천공항 도착할 거야. Can you come? 와줄 수 있겠니? Sure, I'll be there. 나는 거기 갈 거야. 뭐 하기 위하여? 너를 태우기 위하여? To pick. 그렇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지. Pick up you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니까 pick up me, pick up me였어, pick me up이었어. Pick me up 하듯이 pick you up 해야 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 아, 됐습니다. 아.